코쿠코 반려동물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소개해요. 유산균을 섭취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사람과 같이 강아지, 고양이도 장내 유익균이 증가되면 면역체계의 균형이 잘 잡힌답니다. 유산균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구토, 헛구역질, 공명음 등의 소화불량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죠. 유산균 급여가 좋은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장 건강,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사용한 유산균인지 확인하기. 충분한 양의 균주가 투입되고 장까지 살아가는 코팅 기술의 유산균인지 확인하기. 코코 강아지 유산균의 핵심은 특허 천연 후화품말 코팅 기술로 장까지 도달률이 높군요.